내일 넣어야 김치찌개를 맛있는데. 맛있을 것 같아요? 그 낱개다 좀 적었다면 낱개 있어. 맞아, 낫지? 좋기 좋지. 낱개 있으면. 이거 갓 조금 넣어야 돼. 갓나 안 들어가나 틀려. 맛이. 애가 들어가지 약간. 이 동태찌개는 요 애가 들어가야 좌우를 맛을 더 좌우해요. 동태에는 마늘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. 적당히 조금만 넣으면 돼요. 자, 지난번에 요청 주셨던 동태탕 왔습니다. 네, 네, 추워서 한번 또 먹어봐달라고 그러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한번 끓여봤습니다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저 조금만요. 와, 이거 잘 원래 우리 아들이 원래 동태탕을 안 먹거든요. 근데 오늘은 같이 참가를 해서 먹어보겠다고 해가지고. 일단 냄새는 정말 아주 좋습니다. 맛도 좋아요. 자, 먹읍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예. 아, 국물이 정말 시원하다. 너무 좋았어요. 얼큰하고 아주 칼칼하고 맛있네요. 안 드신다 그랬더니 드시니 어때요? 아, 맛있습니다. 네, 맛이 어떠세요?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국물이
꺼내 줘요. 안 들려요? 예. 네. 웬일이야? 뭐죠? 이제 병원 갔다 왔잖아요. 아, 됐어. 내가 원래 국물을 안 좋아하는데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하나 드셔 보실래요, 애를? 네. 이거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. 한번 드셔 보세요. 좋다. 맛 좋다. 국물이 아주 얼큰하니 시원하니 소주를 땡기는 맛이구나. 그치? 애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드셔보세요. 맛이 어떤가. 맛있지? 맛있지, 맛있어요. 애라는 게 다 비슷한 같아요. 식감이네. 고소하지? 아니, 식당에 동태배당 집 가도 이거 먹기는 어려워. 애 먹기는 애가 아주 고니 줄까? 어? 싫어? 국물을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부르다. 동태탕 끓여달라고 그러신 예쁜님 덕분에 동태탕을 오랜만에 아주 잘 먹었네요. 말을 해, 누구하고. 브라보.